마켓 무겁니다. 국내 대표 2차 전지 기업 에코프로빔이 자금 조달에 나섭니다. 전기차 캐즘 실적 둔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에코프로빔은 3,360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 무보증 사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조달한 자본 중에서 2,200억 원을 채무 상환에 이용하고 1,160억 원가량은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종 자본증권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업황 회복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자금을 조달할 방안을 고심한 끝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극재 판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수요가 둔화되는 것이 지속되면서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죠. 실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의 경우 이번 3분기에도 적자 전환했을 것이라는 시장의 그러한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만 에코프로 BM의 재무 구조는 안정적인 편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 160%인데 지난해 3분기에 180% 수준에서 하향 안정 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자금 조달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거인데요.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현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명은 인도네시아 통합 양극재 밸류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의 최대 전구체 생산 기업인 거린메이 GM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광산, 제련,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까지 이어지는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도 GM 거린메이의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을 인수하면서 제련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GM과 힘을 합쳐서 구축하는 통합 밸류체인이 배터리 캐즘을 돌파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라고 전했고요. 이렇게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되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합 양극재 밸류체인 프로젝트, 과연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업황 부진 투자 확대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일까요? 저희 바로 자막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뜨겁습니다. 관련주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나 아니면은 이제 암호화폐 좀 많이 올라왔으니 더 나은 선택지를 찾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오늘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네, 뭐 암호화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 관련주 함께 좀 살펴보자 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더 나은 선택지를 찾아보자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로 통일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뉩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왜 관련주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을까요? 뭐 일단 지금 현재 뭐 미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트럼프가 지금 현재 지지율이 거의 뭐 해리스와 거의 비슷하거나 또 압도하는 것도 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뭐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다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지금 베팅을 좀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파생 쪽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상대 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대 좀 긍정적인 발언들을 좀 많이 했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원화로 계산했을 때 뭐 1억을 지금 이제 넘긴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뭐 7만 3천 달러까지 좀 올라가는 근처까지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이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끝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좀 더 상승할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현재도 뜨겁지만 앞으로도 좀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뭐 지금 현재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우리기술투자라든지 그 외에도 중소형주들이 많이 있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뭐 오늘도 분위기가 좀 괜찮았던 흐름들이었고 이 분위기는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면 그에 대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가상화폐를 통한 단기 수익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암호화폐가 사실 장 초반 비교해서는 힘을 잃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냥 종목들의 힘이 약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여전히 암호화폐 관련주 긍정적으로 본다. 단계적인 트레이딩이 유효한 구간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은 더 나은 선택지를 찾자라고 의견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한참 이제 핫했을 그 시기가 2018년, 17년 이때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 21년. 근데 이때는 뭐 가격도 많이 급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 채굴 바람이 강력하게 불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 주들의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왔던 측면이 있어서 좀 장기간 부각을 받았던 측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가격에 따른 오르락 내리락밖에 이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단기적인 테마로 접근해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아무래도 이제 친 가상화폐 정책 기조가 마련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처벌 중심이었는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고 특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친가상화폐 한마디로 이제 가상화폐를 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을 했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좀 가상화폐에 그렇게 좀 안 좋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 이제 대선 관련 섹터에 좀 엮여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한 11개 현물 ETF 상품 보면은 11월 한 달에만 한 36억 달러의 자금이 좀 순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좀 강력하게 좀 이슈몰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11월 정도 선에서 이제 대선이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금 또 이런 인기가 또 단기적으로 좀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은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 혹시나 좀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채굴 기업들이다 보니 한국의 이 관련 기업들이 네. 채굴 기업들이다 보니까는 더 나은 선택지를 찾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한국에 채굴로 돈 버는 기업은 솔직히 거의 없죠. 근데 그나마 이제 장비를 팔고 있는 이제 제시언 시스템 같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2021년까지 실적이 좀 좋았었는데 최근 보니까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굴에 대한 인기가 많이 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